안녕하십니까. 열도 보고요. 안녕하십니까. 40회차 먹방입니다. 오늘의 준비한 것은 무엇인가? 완작입니다. 완작 볶음밥을 시켰습니다. 그냥 넘길 수 있나? 볶음밥의 모양입니다. 오케이. 이거요? 결명자 할 거예요. 영환불 축하합니다. 팬 가입하세요. 소리 커요? 줄였습니다. 이거요, 6,000원. 이런. 어허, 뭔가 비좁네. 다 날라갔나? 이건 괜찮겠군요. 코가 뚫립니다. 코가 뚫립니다. 너무 웅장해. 이것도 웅장한데. 좋다 좋다. 근데 좀 부스실한 느낌 있네, 그지? 그래도 옛날에는 짬뽕 국물에 뭐라도 있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뭔가 하나도 없네.
아, 네 번째 말 랩 찍었습니다. 네네. 그럼요, 벌써 유튜브 40회 차입니다. 아, 대리점 배고 배달라고. 직업이 뭔데요? 마스터 찌를 찍은 거 사실이죠. 몇 개 준비되어 있습니까? 원하는 대로 한 만 개 준비해 주면 안 될까요? 물론 몇 개 안 가겠지만 보기 좋게끔. 제 잼스톤도 좀 다 팔고 제 올려놓은 경매장에. 자기가 얼마나 할 건지가 중요하죠. 그냥 기본적으로 할지 얼마나 올라갈지가 중요하지. 10억이면은 얼마나 할 건지가 중요하죠. 무슨 말이냐면 나로 코어 보면은 스프레드하고 그거 뭐죠? 쑥쑥쑥 날리는 거? 아, 풍마술이군. 제일 좋게 할 거라고. 제일 좋게 하려면은 한 만 개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. 전 좋은 거 이제 그거 뭐냐 루프 커넥터 이런 것도 말렙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. 마이고지 올라가겠다는 겁니까? 아니면 기본적인 것만 하겠다고? 부의 상징까지 갈 것인가요?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할 것인가?
내일 패치 내용이요? 그거는 텟톡 가서 봐야 될 텐데. 무난하게 할 것인가 그런 게 중요하죠. 50억이면 몇 개야? 1000개? 1000개면 무난하긴 하지. 제가 팬텀 하는데 950개 썼거든요. 아, 대리점 빼고 하는 거 보기 좋습니까, 근데? 아, 유튜브 은얼, 아, 뭐야. 팬톤 잼 100억원을 올려놨으니까요. 아, 템 세팅도 해달라고? 근데 154억이면 주말에 하는 게 좋을 텐데. 사야 되는 게 아니라 소도해야 될 것 같은데. 어, 카톡 보내주세요. 아, 오케이. 카톡 보내주세요. 보세요. 154원? 한번 봅시다. 그러면 사냥 가기 전에. 갑자기 하게 되네. 안 하려고 그랬는데. 아, 저 1층이에요. 카톡 아이디요? 이거요. 아, 맞아. 젠백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더라. 왜 그런 거예요? 나 팬텀 할 때 생각해보니까는 팬텀 젠백을 언제 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 많았어. 아, 대리스타포스 원하면 가능하죠. 대리 만족감? 그런 게 있나? 말하다 보니 벌써 다 먹었네요. 저도 옮길 것 잘 모르겠어요. 그냥 얼마 넣던데. 아, 제 유튜브 못 봤습니까? 팬텀 젠 100억
4,400개 치작 올려놨습니다. 아, 그래요? 하는 게 좀 어렵나 보구나. 아, 그 내일 나와요. 여유롭게 딱 1,000개 준비해 놓읍시다. 깔끔하게. 아, 오늘 40회차죠? 40회차 영상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